유물과 유적이 곳곳에서 살아 숨쉬는 역사의 땅 경상북도 영천. 전통이 살아있는 영천엔 그 땅처럼 세월을 간직한 음식들이 있다. 경상북도 의례에 빠지지 않는 음식인 상어고기 돈베기. 사시사철 뜨거운 가마솥에서 끓여내는 곰탕. 누구라도 진시황의 호사를 누리게 해줄 산삼배양근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받는 영천의 맛을 찾아가 본다. 영천에는 유적과 고택이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임고서원은 폰 정몽주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1553년 창건된 서원으로 역사극의 배경으로 자주 이용되면서 방문객이 줄을 잇는 명소가 되었다. 서원에서 멀지 않은 강가엔 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영천 사람들이 사랑하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원이다. 화려하진 않지만 담담하고 그윽한 멋이 있는 영천. 그런 영천의 맛을 보려면 꼭 들러야 할 곳이 바로 영천 공설시장이다. 대구 양령시장, 안동장과 더불어 조선시대 경상도 3대 시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영천 공설시장엔 삶의 활력이 샘솟는다. 전통시장의 풍경이 고향 마을에 온 듯 정겹다. 이 시장에선 구역별로 비슷한 업종들이 모여 장사를 하는데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돈베기 구역. 바로 이곳이 전국에서 돈베기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른 도시 사람들에겐 조금 낯선 음식이지만 이곳 영천에선 돈베기를 찾는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추석에 제사도 쓰려고요. 친정 어머님이 샀습니다. 원래 그럼 동네는 여기가 아니신가 봐요?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에 돈베기 없어요? 돈베기, 부산 돈베기는 맛이 없어요. 이렇게 맛있어요. 대구 경북지방 제수용품으로 빠지지 않는 돈베기. 돈베기는 상어고기를 토막 내 솥에 쪄낸 뒤 소금으로 간을 맞춰 숙성시켜 먹는 경상도 전통 음식이다. 우리 근위에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라서 이거는 태평양 대서양 먼바다에서 잡는 거니까 이게 별도로 뭐 이거 상어잡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천에서는 그 기상어하고 청상어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양지기 큰 고기는 이게 향이 좀 독특하고 고기 맛은 상당히 좋아요.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이게 모노, 저 청상아리 큰 거는 이거 보고 이제 모노를 하는데 그 모노는 담백하면서 쫄깃쫄깃하지요. 돈베기로 사용하는 귀상어와 청상아리. 귀상어가 값은 더 비싸지만 지역과 입맛에 따라 청상아리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상어가 돈베기가 되려면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이 필수. 돈베기로 쓰는 상어는 잡히는 즉시 배 위에서 머리와 꼬리, 내장 등을 제거한 다음 급속 냉동 처리를 한다. 돈베기는 그 모양새가 모두 반듯한데 돈박돈박 네모나게 썰었다고 해서 돈베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냉동된 상어를 손질하다 보니 살이 흐트러지지 않아 이름처럼 돈박돈박한 모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듯하게 자른 상어고기는 냉동 보관을 하는데 손님에게 팔릴 양만큼만 꺼내 깨끗한 물로 씻고 겉만 살짝 녹여 만든 신선한 상태로 손님을 맞는다. 돈베기는 가게에서 직접 염장을 하는데 적당히 간을 맞추기 위해 계절에 따라 염장법을 달리하는 것이 사철 한결같은 맛을 내는 비결이다. 아,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간할 적에는 하루만 밖에 놔놓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씻고 씻고 가지고 발에다가 넣으면서 선풍기 더우니까 선풍기 틀어서 가다가다 빨리 말라가지고 냉장실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는 간 할 적에 이틀이고 이틀이나 3일 아주 많이 추울 때는 12월 달에 1월 달 되면 한 3일 정도 밖에서 간을 하고 간 되도록 놔놨다가 바로 씻어가지고 물 빠져가지고 냉장실에 넣으면 되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내륙지방의 제사상엔 돈베기가 빠지지 않았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어물은 말리거나 소금에 절인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 특히 상어는 여러 해산물 중에서도 쉽게 상하지 않아 재래 음식으로 많이 쓰였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쌓여 교통이 발달하고 어물이 흔해진 지금까지도 제사상에 돈베기를 올리는 전통은 이어져 오고 있다. 까칠까칠한 껍질을 이제 그 팔팔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이 껍질 이거 까칠까칠한 거 벗겨내가지고 어묵하고 탕에 좀 하고 초무치장 그런 걸 하려고 요리를. 도톰하고 쫄깃한 돈베기 껍질은 속살과는 또 다른 별미. 껍질 요리를 하려면 껍질 표면의 거친 부분을 깨끗이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껍질은 손질하기 전 표면이 부드러워질 정도로만 살짝 데친다. 까칠까칠하면 입안에서 그 모래알 씹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끗하게 벗긴다니까. 손질을 마친 돈베기 껍질은 한입 크기로 썰어둔다. 말캉한 겉껍질과 고소한 살점이 적당히 섞여 있다. 깎고 간할 것 이렇게 썬 돈베기 껍질은 소금을 조금 넣어 다시 푹 삶는다. 정성 들여 삶은 돈베기 껍질은 적당한 틀에 고루 퍼지게 담아 굳히는데 여름보다는 겨울에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상태로 만들어 초장을 찍어 먹는다. 껍질을 엿잖아요. 그럼 한 시간 정도 푹 구우면 이 안에서 연골이 나와요. 이렇게 이 진흙이 찐득찐득하는 거 보이죠? 이게 나서 퍼놔놓으면 소쿠리 하룻밤에 되면 이렇게 굳어요. 네. 천천히 굳으면서 난중은 묵처럼 돼. 이런 걸 가지고 이거를 초고추장 이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무쳐볼 거예요. 돈베기 껍질은 초무침으로 가장 많이 먹는다. 삶은 껍질을 잘게 썰어 양파를 넉넉히 넣고 색깔 고운 채소와 함께 새콤달콤하게 버무린다. 생선은 해놔놓으면 약간 비린내가 날 듯 하는데 돈베기 가지고 해놓으면 비린내도 없고 담백한 맛이 나요. 그래갖고 요즘 애기들도 잘 미고 또 그 도시락 반찬으로도 잘 나가요. 돈베기는 부위마다 잘 어울리는 요리법이 따로 있다. 상어 돈베기에 먹고 등뼈, 연골. 여기 들어가면은 국물도 시원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살고기도 조금 넣어야 해요. 돈베기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물의 시원한 맛. 요즘은 제철에는 박이 많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박을 준비했어요. 박이 익으면 고추와 파를 넣어 칼칼하고 깔끔한 맛을 낸다. 영천에서 만나는 특별한 밥상. 경상북도 지역에서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어김없이 오르던 돈베기 한 상이다.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도 성심성의껏 요리해 내놓았던 음식. 영천 사람들에게 기쁨과 애도를 표현한 음식이 있다면
바로 이 돈베기일 것이다. 돈베기 감치 올라간다. 잘못 그래. 뽕아. 그래. 맞아. 아이고, 잘라. 이게 맞다. 이게. 맛있나? 빨리 깨라. 새것도 깨라 빨리. 감춰야 돼 이거. 그 상어 껍질은 콜라겐이 많아가지고 여자들 특히 여성분들 피부 미용이 좋고요. 저지방 식품이라고 하고 그래서 영천 사람들이 이거 돈베기를 많이 먹어요. 사실 이거 시골 다 같으면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돈베기를 오래 많이 먹고 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가는 말도 영천장, 못 가는 말도 영천장이라는 얘기가 있다. 경북 지역 어디를 가려 해도 영천을 지나야 한다는 뜻. 요즘도 영천장엔 하루 평균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들르는 곳이 있으니 바로 곰탕 골목이다. 곰탕 골목은 영천시장의 효자 중 하나. 상설시장 중심엔 온통 허연 김이 서려 있다. 한여름에 뜨끈한 곰탕이 웬 말인가 싶겠지만 이곳은 사철 예외 없이 곰탕과 각종 부속고기로 손님을 맞는다. 껍데기 그거 우랑, 양, 소머리, 꼴살 다섯 가지. 영천에서 곰탕이 유명해진 이유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번성한 우시장이 영천에 있었던 덕분이다. 곰탕 골목 안에는 10여 개의 곰탕 식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집집마다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다. 그 안에 24시간 고안에는 소머리 곰탕이 뽀얗게 바글거린다. 곰탕 골목 생긴 제가 한 60년 되지. 한 60년 된다고. 60년 되고 내가 돌아가 요 장사한 제가 올게 53년 지나니까네. 옛날에 얼라 없고, 어? 오줌 삼어, 내 궁디 얼고, 알라 궁디 얼고, 이랬다. 옛날에는 여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기어래. 그래가 얻고 장사했다고 난자서. 청정 지역이라 자랑하는 영천의 공기를 마시고 건강하게 자란 소의 뼈로 우려낸 진한 육수. 여기에 곰탕의 진한 국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맛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깍두기. 깍두기는 직접 담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손님상에 내기 좋을 만큼 적당히 익을 시간을 계산해 수시로 담가야 한다. 깍두기는 무, 고춧가루 할 것 없이 우리 땅에서 자란 재료만을 사용하고 깔끔한 맛을 위해 젓갈은 넣지 않는다. 특별한 비법은 없다. 다만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수십 년 동안 변치 않는 맛을 지킬 뿐이다. 장사 옷에뿐 아니라 장사 좌우하는 데는 맛을까 좌우하나나. 뭐 그 내야 먹는다고 뭐 험한 거 미운 역 이래 놓으면 안 된다. 저거 김치도 좋은 거 하고 고춧가루도 국산 직거래 해가지고 150건 사서 150건 사도 어떤 데는 모자랄 때 있는데 뭐. 영천 곰탕의 주재료는 소머리. 잘 삶은 머릿고기가 뼈에서 쉽게 떨어진다. 육수를 내고 잘 익은 고기는 먹기 좋게 썬 다음 다양한 부위를 한 번에 담아 손님상에 낸다. 접시에 담긴 모양새가 이것이 과연 소머리 고기가 맞나 싶을 만큼 깔끔하고 먹음직스럽다. 이래 좋은 놈은 손님들이 내보고 좋다고 싱글벙글 믿는다. 육수, 고기, 깍두기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맛을 내는 법이 없다. 정성을 쏟고 손을 더한 만큼 맛있어지는 까닭이다. 진한 육수를 부어 잘 익은 깍두기와 함께 내놓으면
누가 이 고소하고 얼큰한 맛을 마다할 수 있을까? 곰탕과 수육은 서민의 음식이다. 값이 싸면서도 푸짐하다. 값비싼 소고기를 구경하기 힘든 서민들에게 시장판의 소머리 곰탕은 영양 보충식으로 제격이다. 뽀얀 국물에 갖가지 부위별 고기가 듬뿍 담긴 뜨끈한 곰탕은 여름에는 보양식으로, 겨울에는 추위를 이기는 든든한 술국으로 그만이다. 새우 좀 넣고, 무슨 짱이가, 여기 짱 좀 넣고, 만약 이래 먹으니까 맛있는데, 딱 그게 하고. 약속만 나. 여기서 잡내가 안 나요. 무더운 여름철, 진한 곰탕 한 그릇에 땀을 흠뻑 빼고 나면 오히려 개운함이 남는다. 이거 밥 먹고 새파라 젊은 사람 돈 없지? 돈 없어서 밍정밍정하고 주민등록 같은 거 이런 거 주고도 할 필요 없다 주고 또 주민등록 답을 줘보고 내년에 돈이 끄도 갖다 주고 가라 큰다. 이 앞에 같으면 젊은 사람들 막 내놔라 우야라 그 욕하고 그러지. 일치 안 그러면 족부는 안 그러고 뭐 또 거지 주면 어떠나. 족부는 그 한 사람 한 게 있는데 그 윗사위가 그러면 아주 양심 있는 아들은 막 한 달에 가든가 두 달에 가든가 1년에 가든가 2년에 가든가 다시 와가지고 돈 준다 그 주면서 절하면서 밥 먹고 그래 간다고. 수십 년 긴 세월 동안 영천 곰탕은 사람들의 허기진 배만 채운 건 아니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겐 마음 가득 정을 채워주는 음식. 그 골목엔 오늘도 곰탕이 끓고 있다. 북적북적 사람 사는 냄새에 가득했던 영천 공설시장을 뒤로하고 또 다른 영천의 맛을 찾아본다. 영천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약초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지역 특성을 살려 최근 영천에서는 나물처럼 즐길 수 있는 산삼을 재배 중이다. 인삼에는 보면 사포닌의 종류가 16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홍삼에는 찌고 말리고 하는 과정에 사포닌의 종류가 늘어나서 26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산삼에는 40여 종의 특이 사포닌이 있어요. 그래서 산삼이 좋다 하는 거거든요. 산삼 배양근으로는 과연 어떤 요리가 가능할까? 불고기하고 돈베기 구이하고 샐러드하고 비빔밥하고 이렇게.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 산삼. 그 산삼의 성분을 이제는 평범한 밥상의 반찬으로 먹을 수 있다는데 식감도 부드러워 어느 요리에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 산삼 배양근의 특징. 비빔장에도 산삼 배양근 진액과 잣을 곱게 다져 넣어 왕의 밥상도 부럽지 않은 건강한 비빔밥을 완성한다. 산삼 배양근 요리는 간단하다. 평소 해먹던 음식의 조리를 마무리할 때쯤 산삼 배양근을 넣고 살짝 익히기만 하면 된다. 돈베기는 이게 배양근 진액에다가 담궈놨다가 역시 영천에서 빠지지 않는 돈베기. 산삼 배양근이라면 이처럼 어떤 음식에든 간편하게 산삼의 성분을 담아낼 수 있다. 다른 생선에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오등어라든가 이런 생선에다가도 배양근 진액하고 양파 즙하고 같이 이렇게 담궈놨다가 구우면 잡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비린내도 안 나고. 산삼 배양근은 가늘고 부드러운 질감을 살려 생으로 먹어도 좋다. 신선한 채소와 산삼 배양근으로 만드는 영양 샐러드. 이쯤 되면 산삼 배양근으로 하지 못할 요리는 없는 듯하다. 그 야채의 특성에 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진이
같이 한번 다 씻고 난 다음에 샐러드를 해야만이 훨씬 더 아삭하고 맛이 있어요. 채소를 소담하게 담고 뽕나무 열매인 오디에 즙을 뿌리면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샐러드가 완성된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산삼의 영양을 듬뿍 담은 밥상. 비빔밥, 생선구이, 샐러드, 나물. 그 어떤 평범한 반찬도 특별하게 만드는 산삼 배양근의 힘이다. 쉽게 아무데나 다 첨가를 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샐러드를 한다든가 햄버거를 한다든가 주스를 해먹는다든가 무엇을 하는데도 다 첨가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이렇게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영천의 음식엔 영천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영천의 맛. 쉽게 맛볼 수 없는 돈베기와 50년이 넘도록 건재한 곰탕 골목, 그리고 어떤 요리든 화려하게 변신시킬 산삼 배양근까지. 특별한 식도락 여행을 하고 싶다면 영천으로 떠날 이유는 충분하다.